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역사 공부를 하던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떠오르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재미는 컸지만 한편으로는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연도를 외우는 일이었는데요. 이를테면 신민의 결성이 1907년, 신관의 결성이 1927년이니 하는 식으로 수십 개씩 암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신민의, 신관회가 헷갈려서 꼭 시험 문제를 틀리곤 했죠.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사학자 주경철 교수가 쓴 그해 역사가 바뀌다에서는 딱 네 개의 연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1492년, 1820년, 1914년, 1945년인데요. 그는 이와 같은 네 개의 해를 세계사가 결정적으로 바뀐 시기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 1492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해입니다. 저자는 콜럼버스가 가졌던 독특한 생각, 즉 성경 속 에덴 동산과 같은 지상 낙원을 찾겠다는 신학적 믿음이 해상 진출의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1820년은 이른바 대분기의 해인데요. 대분기는 서양이 동양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사건을 말합니다. 저자는 이전까지 압도적인 강대국이던 중국이 왜 지배력을 상실했는가를 해양력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 1914년은 안타깝게도 다양한 생물종이 멸종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특히 엄청나게 많은 수를 자랑하던 나그네 비둘기는 인간에 의해 그해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문명화란 자연을 자원으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역사이기도 한 거죠. 네 번째 1945년은 우리에겐 일제로부터 해방한 해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폭력의 문제를 고민하고 평화를 모색해야 하는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처럼 주경철 교수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네 개의 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인류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독자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저자는 과거를 공부하는 것은 회고적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그의 말처럼 앞날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역사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 책이 작게나마 보탬이 될 듯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기부를 호소하는 여러 자선단체와 마주치게 됩니다. 몇 년 전 저도 아이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스티커를 하나 붙여달라는 말에 멈춰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은 적게나마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저는 제가 낸 돈이 정확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떻게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바라고 있을 따름이죠. 저와 같은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자 윌리엄 매거스킬 교수의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저자의 주장은 이 책 제목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분명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지만 그러는 한편 그 도움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의 견해는 실천 윤리학자인 피터 싱어 교수가 효율적 이타주의자에서 제시한 의견과도 부합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는 연민에 휩싸여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여러 생명을 살리는 선의 최대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이성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에 힘쓰고 있는 매거스킬 교수는 이 책에서 깜깜이 선행으로 인해 생긴 여러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그중 하나가 회전 놀이기구, 일명 뺑뺑이와 펌프를 결합한 플레이 펌프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보급된 이 시설은 그러나 예상했던 결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플레이 펌프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 수용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되었고 아이들도 재미를 위한 놀이가 아니라 물을 얻기 위한 노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장도 많이 나고
유지비도 많이 필요한 이 시설은 결국 실패한 맹목적 선행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저자는 따뜻한 가슴에 차가운 머리를 결합시켜야, 다시 말해 이타적 행위에 데이터와 이성을 적용할 때라야 비로소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의 말대로 우리는 기부와 같은 선행이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따져봐야 선의에 기반을 둔 선행이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윤리적 책임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